도대체 뭐야?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? 노은설한테 나 그렇게 쉬웠어? 난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노은설한테 난 고작 그 정도였니? 그럼 어떡해? 그렇게 줄줄이 맞는 말만 하면서 끝내자는데 내가 뭐라고 해? 어거지 유리로 대면서 잡아? 옷자락이라도 잡고 줄줄 밀고 늘어져? 끝내자고는 안 했어. 휴업이랬지. 폐업이 아니라 개점 휴업 같은 거라고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야. 내가 왜 그런 말장난을 들어야 되는데. 그래, 내가 미리 상의하지 못한 거 100번 잘못했어. 그렇다고 네가 문 닫아 하면 문 닫고, 네 맘 풀렸다 문 열어 하면 문 열고 그래야 돼? 아니, 그냥 폐업할 거야. 문설, 내가 너 못 믿는다고. 그럼 넌 날 믿었니? 내가 실수했다 쳐. 변명할 기회는 줬어?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유는 들어보려고는 해봤어. 그러면서 다 내 핑계만 대면서 밀어도 되잖아. 이럴 거면 그렇게 들이대지나 말지. 세상 다 줄 것처럼 굴지나 말지. 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. 그래 알아. 그래서 더 화나고 열받아.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기어이 이렇게 진짜 끝내자는 거야? 그래 노은설? 네 맘 언제 풀릴지, 너 언제 그 복잡한 거 다 해결하고 돌아올지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도 이왕 결심한 거 여지없이 밀어두지 말고 네 갈 길 가. 그래, 그러자. 그래, 그렇게 해. 응.